왔어? 됐어요. 아, 더워. 오, 시원해. 안녕. 더워. 여기 너무 시원하다. 그치, 너무 더운데 문 닫아주시면 안 돼요? 지금 난 여긴 너무 시원한데? 에어컨이 엄청 많아. 아니, 그래서 얘 내부는 엄청 시원하구나, 거기보다. 우리 근데 오늘 어디 간다 했지? 스타리와 함께 떠나는 화보 촬영 컨셉이. 아, 그건 알고 있지. 근데 내가 옷을 다 가져왔잖아. 화보 촬영이니까 그동안 못 입었던 옷들 다 입어보려고. 오케이, 가보자. 야, 여기 완전 무슨 황제석이야, 황제석. 아, 근데 옷도 다 걸고 출발해야 돼. 여기다 쭈르르 걸면 되겠는데? 저기다가? 와, 대충분해. 와, 대박. 근데 나 지금 놀란 게 있어. 왜?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돼. 오, 맞네. 나 지금 서서 돌아다니고 있네. 아, 근데 진짜 넓다. 나 뒤에 여기서 가도 되겠다. 자면서. 근데 여기가 편하긴 했어. 나 지금 봤어. 나 잠깐 앉았는데 진짜 편해. 오, 짱이다. 카메라 구도 왜 이렇게 잘 잡았어? 출발해볼까? 가보자. 고고! 내 고백을 받아주라. 누나. 왜? 너무 편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야? 누나 그렇게 신발 벗고 있으면 발냄새나. 발냄새? 발냄새, 그 발냄새나 상관없어요. 공기청정기 틀면 돼. 뒷자리에서 발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지롱. 공기청정기 있어서 거기까지 안 가지롱, 냄새가. 야, 근데 나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냐. 앞에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카메라를 켜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너무 좋아. 나 이거 체질인가 봐. 나 뒷자리 체질이야. 연예인 체질인가? 나 연예인 체질인가? 오늘 어떤 스케줄 가시나요? 저 오늘 어디 우리 가가지고 화보 촬영 찍기로 했어요. 아, 맞아. 연예인님 이렇게 너무 텐션이 높으면 안 되지. 아, 저 오늘 그냥 뭐 좀 편하게 앉아서 저 편하게 앉아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아니,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땐 이런 컨디션으로 계속 다니잖아. 나 하루에 3개 스케줄 싹 가는 그냥 맨날. 왜냐면 촬영 끝나고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.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갑자기? 배 안 고파? 나 근데 배고파. 둘이서 가서 먹자. 여기서 고! 떡볶이 왔고요. 파니니 왔고요. 이거 뭐야, 너 거야? 델리만주도 왔고요. 내가 다 먹을 것들. 아니, 근데 지금 달리면서 진짜 먹어도 돼? 이거 움직일 수 있어. 뭘 어떻게? 콘솔 박스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움직여. 오! 이거 내 앞으로 딱 와. 내가 여기서 이제 먹으면 돼. 너무 낮잖아. 어? 푸시를 눌러. 진짜 신세계다. 내야 쩐다. 내야 쩡그리들 진짜. 와, 치즈 떡볶이. 치즈 파니니 만주. 진짜 쩐다 이렇게 먹는 건. 헉, 대박. 나 이제 먹어요. 누나 뭐 하나 틀어줄까? 어? 뭐 보면서 갈래? 모니터? 핸드폰으로 미러링 돼가지고 여기다 그냥 띄울 수 있어. 뭐야, 진짜로? 진짜로. 나 틀어줘. 나 지금 보면서 가도 돼? 아, 진짜네. 미러링이 여기 있네. 핸드폰에 미러링 된 거 진짜 최고다. 뒤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다. 이거 애들도 그럼 뒤에서 보면서 가면 되겠네. 와, 갑자기 막 더워. 안 더웠는데. 통풍 시트 틀어, 통풍 시트. 맞다, 통풍 시트인지. 통풍 시트. 열 시트잖아. 갑자기 막 더워. 흥분해가지고. 대박! 오! 연결됐어? 헐, 진짜 레알그리드 진짜 꿀이다. 꿀탱이다. 어떡해? 나 이러고 진짜 보면서 가는 게 너무 최고인 것 같아. 도착했다잉. 와, 햇빛 장난 아니야. 아, 여기야. 우리가 오늘 화보를 찍을 스팟이 여기잖아, 그지? 아, 근데 나 일단 촬영하기 전에 나 화장, 수정 화장이랑 고데기 좀 해야 돼. 나 오늘 이거 뜯어줘. 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어. 근데 고데기는 어떻게 해? 여기 220V 있어. 아~ 고데기 여기 220V 있지롱. 이렇게. 화
화보를 찍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메이크업이야. 그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볼터치야. 완전 이렇게 빨갛게 해줘야 돼. 그래야 이뻐져. 화보 촬영한 그 경험도 있으시잖아요. 아 그럼요. 화보 촬영할 때 이렇게 볼을 엄청 빨갛게 하더라고. 근데 그때 화보 촬영 되게 안 좋아하셨잖아요. 와, 나 지금 차에서 고데기를 하고 있다니. 이게 무슨 일이야, 진짜. 나 그냥 방 하나 갖고 온 것 같아. 만약에 스타리아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는 집에서 준비하고 나올 필요가 없네. 그러면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되네? 엄청 좋겠다, 그치? 사줬으면 좋겠다.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? 현대. 나 줬으면 좋겠다, 차. 나는 일부러 갈아입을 수 있게끔 나 근데 다 벗은 것 같아. 나 약간 헐벗은 것 같지 않아? 나 최초 공개. 유튜브 내에서 최초 공개인 것 같아, 내 팔뚝살. 와, 근데 마동석 같아. 이렇게? 오,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쓸 거. 오케이! 촬영 가봅시다! 끝! 와, 모든 여기 식품이 너무 예쁘다. 럭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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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럭셔리하다. 아, 그러면은 내부가 럭셔리니까 우리 내부에 진짜. 아, 맞네. 어. 근데 내부는 뭔가 내가 오늘 럭셔리하면서 여기 봐봐. 위에 밤하늘 별까지 있다고. 밤하늘 별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이런 옷이 잘 어울리지 않아? 너무 야해? 그대의 눈동자에 취해. 치얼스. 확실히 럭셔리한 분위기야 나. 이것도 이쁘지? 오 지금 너무 예뻐. 어, 우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나 잡아라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이렇게 찍자. 어? 오, 사이즈 있었구나. 이거 봐! 심지어 전동식이었어!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어! 내가 이걸 맨날 이렇게 계속 밟고 찍고 있었네, 이렇게! 대박! 타! 나 스타리아 탄데 너도 같이 탈래? 아니! 근데 왜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? 왜 갈아입어? 이렇게 뭔가 럭셔리한 데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. 위에가 막 조명이 들어와버리고 반짝반짝 막 뭔가 별이 빛나니까는 너무 럭셔리해 보여. 그 내가 그거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될 것 같아. 오늘 어땠어? 스타리아랑 뒷좌석에서 운전도 안 하고 편히 쉬고 밥도 먹고 했던 거. 나 솔직히 말할까? 나 내 원룸 빼고 그냥 스타리아 줬으면 좋겠어. 하여튼 확실히 말하면은 스타리아는 진짜 뭔가 럭셔리한 나만의 원룸이다. 아 진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다. 이거야말로 진짜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. 완전히 진짜 진짜 이게 엄청 편하거든?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? 이거 엄청나게 편한데. 그 뭐야 뭐 갑자기 너처럼 웃는 거. 너무 좋아. 오늘 촬영이 내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았어. 부잣집 딸내미 어때? 김기사 조심 운전해. 조심 운전해. 안전 운전해. 난리 피고 난리 피고.